우리는 살아가기 위해 많은 산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더 많은 편리를 추구할수록, 더 많은 기술을 개발할수록 지구는 점점 더 아프고 뜨거워졌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미래를 위해서 LS그룹은 꾸준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는 LS가 진행하는 스마트 에너지 기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계 최고의 금속 소재 기술력을 가진 LS 니코 동제련의 환경 경영부터 살펴봅시다. 금속 소재 산업은 공예 업종이다 라는 오명을 불식시키기 위해 그린스멜터 구현을 목표로 합니다. 여러 금속과 광물이 섞여있는 원광을 용해하고 분쇄해 필요한 금속을 얻어내는 과정에서 적정 설비 관리를 통해 오염물질의 배출을 막고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물론 폐수 처리와 재이용을 통해 2차 오염 요인도 줄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LS 니코 동제련은 더 안전하게, 더 친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일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라이프 에너지, 이원에는 친환경 에너지 기업이라는 타이틀이 항상 함께합니다. 이원은 휘발유와 비교했을 때 저렴하고 저공해 청정연료인 LPG 생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케이블을 책임지고 있는 LS전선은 어떨까요? LS전선은 환경친화적인 그린 케이블을 출시했는데요.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는 선박용 육상 전원 공급 케이블과 기존의 케이블보다 유독가스가 적게 나오는 친환경 옥내용 케이블 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산업을 이끌어가는 LS 일렉트릭도 환경 안전 경영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 MNST의 설문조사에서 전 세계 청년들이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로 뽑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은 친환경 제품 그레이드 모델을 정의하여 각각의 친환경 수준에 따라 3등급으로 제품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환경 규제 대응 규칙에 부합하는 그레이드 1, 녹색 기술 인증 기준을 만족하는 그레이드 2, 그리고 심의를 통해 녹색 기술로 인증받은 그레이드 3 제품을 관리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전자 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 지침이 규정한 6대 유해물질의 사용 또한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는 기업 LS그룹은 함께할 더 건강한 미래를 위해 오늘도 나아갑니다. 건강해 보인다고 해서 맛이 없다는 것은 편견입니다. 오늘 만들어본 더 맛있고 더 건강한 오픈 샌드위치처럼 더 알차고 더 친환경적인 LS그룹의 스마트 에너지 기술을 응원합니다.